진도 팽목항에서는 가족들이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시신만 발견되면서 팽목항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서서히 팽목항에 들어서는 해양경비정. 뜬눈으로 밤을 새운 실종자 가족들이 초조한 마음을 안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하얀 천에 쌓인 시신이 혹시 내 딸, 내 아들인지. 하지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애가 타는 부모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식이 살아오기만 기다렸던 어머니. 들쳐진 천 속의 얼굴을 확인하고선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가족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대답 없는 아이 이름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엄마 밤이 안 떠오를 텐데 어찌가 사냐고. 여러분. 팽목항에 들어온 배들이 희망을 싣고 오길 바랐지만 실망만 더해진 가족들은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봅니다. 병원 장례식장엔 앰뷸런스가 들어설 때마다 우열이 터져나옵니다. 가족들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 딸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TV조선 이송원입니다.